말씀 치유 20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치유라는 큰 타이틀은 이제 그 20번으로 끝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주 동안 좀 생각을 해본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뭐다라는 그 정답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10년 이상 들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0년도 넘게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확인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치유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이 있죠. 왜 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나는 왜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에 답났고 잘 되고 있고 성령도 잘 받고 있고 말씀 성취 이루고 있고 거기에 또 확신 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안 되냐, 왜안 되냐, 아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지식으로 받았고 있냐, 아니면 지식이 아닌지. 나는 그 지식과 지식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우리는 그또 정말 말씀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씀이, 저 사람은 지식이야.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하니까 막 현장 나간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말씀 성취 이루고 있다. 막 영접 운동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자랑하고 있다가 안 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지식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안 나가는 사람들이 또 양육이 되네. 그쵸? 양육이 되니까 또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또 양육이 안 돼. 그러면 또 양육이 되는 사람들은 또 밖으로 현장 나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죠? 저 사람들은 돼지도 않으면서 설치고 다녀. 또 이렇게 지금 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이 지식이다?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냐? 자, 그래서 답은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은 절대 지식이 될수 없죠. 뭐냐?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지식이 될수 없고, 전도도 절대 지식이 될수 없죠. 요게 사도행전 1장이야.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 이게 증거가 요 중심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에 답을 다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 나는 지식은 아니다. 왜냐?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가는 사람 있죠. 나만큼 메시지 가는 사람 없어. 나만큼 깨달은 사람 없어. 이렇게 교만이 갈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왜 나는 안 되냐 했을 때 지식이거나 아니면 교만이거나 그렇단 얘기예요. 세 번째, 지식도 아니야. 참 겸손해. 난다 깨졌다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지식은 아니야. 난 교만도 아니야. 그런데 갱신이 안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갱신해야 될게 있는데 그한 가지 갱신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한계가 오죠. 그러면 뭘 갖고 우리가 한계라고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넘어가질 못해요. 또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본인은 인간관계가 안 돼도 한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세계복음화 전도는 뭐겠어요? 인간관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안 되면서 밖에서는 인간관계 될것 같아요? 전도는 해. 근데 그 사람하고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 사람하고도 또 전도한 사람하고도 또 인간관계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필수란 말이에요. 기본이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에 묶여. 문제만 잡혀.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안 돼. 자신도 한계가 와. 자신도 넘어서질 못해. 요게 한계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뭐 지식 아니고 정말 교반도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 갱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체질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이 체질 안에는 성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인격도 포함이 돼 있죠. 상식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요, 인간관계가 폭넓게 되지 않고 또 계속 지속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기 싫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사실은 묶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이는 것만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날 때려놓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야. 근데 맞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에 묶여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야, 스트레스 받는데 손해는 누가 봐요? 생각하고 묶인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그렇게 뭐 손해보면 살 필요 없잖아요.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고 갱신해라, 한계 부딪히지 말란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환경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우상이 있어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뭐 어떤 우상이 있어요. 또 질병,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뭐랄까 뛰어넘지 못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갱신이죠. 내가 자식을 넘어선다, 경제를 넘어선다, 질병을 넘어선다. 넘어서면 그건 갱신된 거예요. 근데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자가 사실은 알고 보면 사단일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인터넷에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1% 생각이 1% 바뀌면은 99%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책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사람들이 1%가 바뀌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인터뷰에서 또 강의를 했는데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런 강의도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바뀌는 그 생각은 모든 걸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번 사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마음이 굉장히 오픈이 되고 커지고 시원해지죠. 행복해지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제 이 생각 바꾸는 걸 훈련을 시킨다면은 애들은 굉장히 생각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랄까? 자유롭게 그거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가정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바꾸는 거, 또 마음 바꾸고 이 상태를 바꾸는 훈련, 그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번 보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안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를 왔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 미움 같은 걸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A라는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알아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누군가가 날 싫어하면 나 기분 나쁘잖아요. 지가 뭔데 왜 날 싫어해? 왜 내가 저한테 뭘 잘못했다고 날 싫어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해가 되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만약에 혹시 이 동영상을 또 보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한테 또 그런 말을, 저는 뭐 사람 미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저는 복음에만 빨리 집중을 하고 제자 훈련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난 사는 것 뿐이지, 난 진짜 이거 집안 망신이지만 우리 엄마를 때린 사람, 때리는 걸 말리지 않은 며느리, 내 위에 신호, 올케도 그거 얼마나 내가 가슴에 한이 됐겠어요. 불신자 같으면은 엄마를 누군가가 때렸는데 그걸
때리는 거 맞고 있는 걸 보고 구경만 하던 사람이야, 며느리가. 그리고 엄마 이혼하는데 증인 쓴 사람이고. 그때 그 사람이 메시지 듣겠다면 난 간다니까요. 진짜요. 그 사람이 나와서 메시지 듣겠다면 난 언제든지 가요. 그럼 난 사람 미워하는 거 없어. 그냥 단지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놀고 희덕거리고 싶지 않다는 것 뿐이지 나는 억하신정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움직인 거고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 정말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야. 절대 난 제자는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날 시도해도 난 붙들고 가서 제자 삼아요. 근데 거기밖에는 난 초점 둔 게 없어요.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도 그거는 그거에 대한 증인이고.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를 해치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은 미운 짓 했죠. 근데 그걸 미워하는 내가 그것을 나한테 그 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시험 드는 일도 많죠. 그리고 말들이 많죠. 자, 시험 드는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이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각자 다른 문제 시험 들어요. 그 시험 역시도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문제고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해일 수가 있고 음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야. 나는 보통 사역자들은 확인한 다음에 나는 나하고 말씀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소문 듣고 말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만약에 영원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근데 얘는 내가 양육하고 지금 끌고 갈래 했는데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나 그럴 때 확인을 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뛰어넘어서면서 갱신을 시키면서 끌고 가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어. 근데 그 사실은 사실이야. 근데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후대 렘넌트들 때문에. 그죠? 사역자들은 특히 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굉장히 유익한 쪽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오해되는 말, 어떤 말이라도 그 자녀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 같은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친척들 중에서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고모가 엄마를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조카를 봐서 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뭐 미움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많은 말들도 있지만 정말 렘넌트들을 생각해서 정말 렘넌트 한다면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부모에 대한 허물을 덮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그 반응들 이런 거는 좀 내가 사람들을 심리적인 걸 조금 이렇게 성격적인 거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미움을 받았거나 어떤 시험들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말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속이 상했던가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요 반응이 뭐냐면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할 말을 해. 근데 이 할 말을 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말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뭐냐면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참 바람직해요. 할 말을 오히려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할 말 하는 사람과 따지는 사람 차이가 뭔가?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요. 따지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강하게 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저기를, 옳지 않다, 틀렸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죠. 따지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또, 참고 있다가 터트리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좀 무식한 종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참고 있다 터뜨리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무식한 스타일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주로 그래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대를 전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또 참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좀 인격적이라고 보여요.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참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터뜨린다는 거죠. 근데 참는다는 것은 생각이 그만큼 하고 깊이가 있고 인격과 상식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교회에 따라서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요것은 다 뭐냐면 육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면 실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행복한 사람이 사람하고 화목하지가 않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람하고는 화목하지 않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지 않고서는 뭘 못하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 삼는 데는 반드시 인격과 그릇과 상식이 있어야 또 참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 자,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자면요. 우리는요. 요 복음만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행복하다. 근데 싸워요? 아니죠. 싸운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에 묶인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가졌어도 지금 이런 문제 걸려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혹시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돈이 진단이에요. 그래서 안 행복하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있으면서 자, 행복이 복음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요.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치유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바뀐 치유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이면 다른 방법으로 행복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그것으로만 행복하게 창조해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이 맛이 안 나죠. 근데 맛이 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됐잖아요. 그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됐잖아요.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4절로 썼더라고요. 말도 4절로 했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정신없이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행복과 증거를 가진 믿음의 행복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배경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배경이고 나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친구가 뭐라든 누가 뭐라든 그게 왜 내가 거기에 묶여요? 왜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만족으로, 그거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 사도 요한이 쓴 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겐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생명이란 증거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왜?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단 뭐 종교 다 구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거 했잖아요. 또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그걸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훌륭한 사람들 많았는데 그거 영적 사기잖아요. 그죠? 무슨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대. 그게 무슨 하나님 증거입니까? 그건 자랑이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병 고쳤어요. 뭐 어쨌다고. 그게 구원입니까? 그건 아니지. 병 고친 거 가지고 자랑해서 하나님 믿게 하려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병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받은 거 없어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나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단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음성 들었다 부러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자, 죽으심. 요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냐면 요 신분 보장이 없다 그랬죠. 우리 신분의 증표가 십자가죠. 그래서 죽으심, 이 피로다가 하나님은 모든 그 구원의 보장,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을 다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이요. 부활은 지난주에 그랬죠. 영생의 증거, 영원한 생명의 증거.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천국 지옥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죽을 이유 없어요. 부활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니까, 첫 열매가 된 거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고, 또 죽음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망 권세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또 네 번째, 예수 이름은 뭘 증거하죠? 예수 이름은 뭘 증거하냐면 성령을 증거하죠. 물론 하나님을 증거하고 두 번째가 성령을 증거하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내주하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에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자, 구원을 인도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고 인도하고 응답 주고 권세, 힘 이런 것들 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열심히 해서 해방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대한 신뢰가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끝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 땅끝만이 미래가 보장되죠. 응답도 보장되고.
자, 지금 보세요. 이 땅끝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네 가지가 되는 사람이 갈수 있는 거예요. 요네 가지가 없이는 절대 땅끝을 갈수 없죠. 땅끝에 가서 뭐 하려고요? 아들 증거 안 하면서 어떻게 땅끝 가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갔다가 많이들 이제 지쳐오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미래와 응답은 요네 개가 맞다는 증거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네 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든 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치유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말씀치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이 완성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 얼른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 끝. 이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 묶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거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문제 없다예요. 끝났다. 있어도 괜찮다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의 답이에요. 성령 충만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올수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흑암 꺾이고 천사의 살기 일어나죠.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얻는 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또 얘기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요세 가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블라 네오가 먼저 쓴 글을 하면서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된 답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요거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얼른 생각나야 돼요? 구원의 완성 그것도 있죠? 모든 거 완성한 거예요. 모든 완성. 우리는 말씀을 확립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완성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모든 완성 그러면. 근데 우리는 내가 계속 메시지 했죠? 구원의 완성, 전도의 완성, 말씀 성취의 완성, 제자의 완성, 현장의 완성. 그렇게 들어야 돼. 완성이라는 것은 내 일, 내 목적, 내 삶을 완성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성령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 구원이 완성된, 마가다락방에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 구원은 전도를 완성시키고, 전도는 말씀 성취를 완성시켜요. 말씀 성취는 제자를 완성시키고, 제자는 현장을 완성시켜요. 모든 거 완성이라는 그 바로 그 완성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완성을 시켜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합력하여 합력,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요. 근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도 나한테 좋게 이득되게 했다는 그 말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든 그거를 하나님이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담나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가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든. 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만이 힘과 힘이고 그것은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죠. 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증인. 자, 요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된 사람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요. 정말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 썩이고 뭐 이렇게 경제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가잖아요. 누가 불리면 만나러 가고 누가 오라 그러면 가고 그게 뭐냐? 그게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런 데서 불러주고 누가 오라 그러면 좋잖아요. 영접할 자 있다, 양육할 사람 있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특하고.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우리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응답 주실 이유가 바로 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속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치유의 완성 이제 그 말씀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스도는 요 그리스도 확립은 제자 훈련 1단계 1강 1강부터 7강까지 1단계가 이제 그리스도 확립이에요. 2단계가 이제 그 세 가지 심판도 물론 여기에 속한 거지만 성령에 대해서 2단계 말씀드렸고 3단계부터는 이제 전도자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지속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말씀 치유의 완성, 말씀의 완성 그러면 뭐가 완성 같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치유가 됐어. 내가 말씀 치유가 됐다 그런 것은 지금 뭘 갖고 말씀 치유가 됐다 그럴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게 이래요. 말씀 치유의 완성은 뭐냐면 전도 때문에 갱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전도자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때문에 내가 갱신해 나간다는 것은 진짜 힘 중에 힘이에요. 그게 나는 말씀 치유라고 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전에 해가 된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래요. 죽일 걸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힘이고 정말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거죠. 죽을 환경에 지금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자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애들 있잖아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바로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죠? 또 시키는 일을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고 그 시키는 일을 못 해보세요. 응답을 줘도 못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적 문제예요. 실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면 뭐 저기 그 성질을 났다, 화가 났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영적 문제는 그건 뭐 내가 화났던 거 화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영적 문제는 복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키는 일 하려도 안 해. 그거 뭐냐? 그러니까 응답 줘도 못 받아. 응답을 와도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 문제죠. 그래서 그걸 지금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치유는 사도행전 1장이고 정말 영적 문제도 뭐냐? 사도행전 1장을 모르는 것이 영적 문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치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